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외국 식민들에게 양질의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판매 수익금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우는 외국 쇼핑몰 광화문 몰입니다. 저는 김경비입니다. 저는 오지영입니다. 네, 쇼핑 시작하시기 전에 저희 광화문 슬로건 외치면서 한번 시작해볼까요? 하나, 둘, 셋. 쇼핑도 외국이다! 오늘도 광화문 쇼핑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뜻깊은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광화문몰에서 정말 처음이자 최초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또 최고 품질의 상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영님, 외국 성도분들에게 또 반응들이 좋으신데 또 오늘 준비한 상품을 같이 나누고 해야겠죠? 한번 상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국 성도 여러분들 위하여 저희가 이번에 어버이날을 맞이해 순수 7수 물로 재배한 최고급 청정 새싹 인삼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1, 2년급 묘삼을 최첨단 특수 스마트 재배 시설에서 비료와 농약을 주지 않고 7수 물로만 재배한 수경 재배로 병해충에 노출될 위험이 없어 신선하고 아주 깨끗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손질 없이 바로 신선한 새싹 인삼을 드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첨단 식물 전용 LED를 활용하여 새싹 인삼에 맞는 일조량을 매일 일정한 시간으로 충분히 쬐어줌으로써 광합성 작용을 극대화시켜 새싹 인삼의 특유한 맛과 향을 진하게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봐도 상품의 상태와 질을 살리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 보관 방법일 텐데요. 또 그래서 저희가 또 최첨단 스마트 시설에서 또 LED 수경 재배 농법을 활용하여 일반 시설에서 나오는 제품보다 또 신선도를 길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품을 받으시면 냉장고에 그대로 냉장 보관하시고 3주가량 보관 가능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외국 성도분들을 생각하여 심사숙고하여 정말 모든 면으로 가격과 품질을 겸비하여 또 나온 새싹 인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것을 먹는데 새싹 그대로만 드셔도 좋지만 또한 같이 곁들여 드시거나 조리해서 먹기 좋은 음식을 설명도 해드리고 할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새싹 인삼만 저희가 있는 그대로 먹어보고 맛과 향이 어떠한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비님 먼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한번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꿀에 한번 찍어가지고 좀 먹어볼게요. 네. 이렇게 새싹 인삼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또 이게 네. 줄기까지 다 먹어가지고 여기까지? 네, 입까지 다 먹으면 될 거죠? 네네네. 일단 입에 들어가자마자 확실히 쌉싸름한 맛이 나면서 진하게 향이 확실히 올라오네요. 향이 여기까지.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네. 확실히 인삼 이게 네. 효능이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한번 인삼 효능도 이 뭐가 중요한지 외국 성도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한절기에 또 미세먼지도 많고 또 면역력도 이렇게 약해지는 시기에 새싹 인삼 하나면 또 해독 효능과 피로 회복으로도 최고이고 또 성기능 개선과 또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또 중추신경 억제와 또 비만, 또 고지혈증 억제 등에도 뛰어나서 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댓글에서 가격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또 50불이에 단돈 29,000원, 또 이렇게 100불이에 55,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루에 하나, 또 이렇게 600원으로 여러 가지 효능을 챙길 수 있습니다. 상품 코드는 133782입니다. 또 많은 애국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애국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더 늦기 전에 이렇게 1522-8686 다시 1522-8686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저도 한번 찍어 먹어 보겠습니다. 꿀에다가 이렇게 듬뿍 찍어서 와. 또 저희 광화문에 꿀도 팔거든요. 아 네. 맞죠 맞죠. 네. 와. 같이 함께 이렇게 찍어서 돌도 말아가지고 벌써부터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아 그쵸 그쵸. 와. 네. 와 진짜 맛과 향이 진하네요. 벌써부터 몸에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제가 새싹 인삼에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하나가 있는데요. 이 비밀이 뭐냐면 네, 사포닌입니다. 아, 사포닌 아시죠? 사포닌.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사포닌 함량이 무려 8배에서 9배 정도 많아서 영양적 가치가 매우 풍부하다는 건데요.
그 비만을 막아주고 뼛속까지 밴 모든 독을 빼주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완전 만병통치약이 아닌가요? 진짜 만병통치약이네요. 그렇죠. 네, 또 이렇게 봤을 때 저도 그래서 바로 이것을 원래 미리 주문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먹은 지 일주일 지났는데 확실히 덜 피곤하고 힘이 나는 게 느껴지고 하더라고요. 또 몸에 변화는 그래도 확실히 시간이 더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이게 면역력과 또 피곤함이 확실히 덜해지고 또 이렇게 비만 예방까지 있다니 더 먹어보고 저도 이제부터 건강 챙기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저희가 새싹 인삼을 그대로 먹어봤지만 이번에는 인삼차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지영이 먼저 한번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어떤가요? 와, 인삼차는 확실히 진한 양이 올라오면서 건강해지는 맛이 나네요. 네, 저도 이거 자주 타서 매일 먹어야겠네요. 아유, 그럼 저도 바로 먹어볼게요. 저도 그냥 여기 있는 거, 다 타서 먹어. 이거 있는 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갈 때부터 확실히 그쵸? 인삼량이 확 올라오네요. 다르죠. 네, 이게 더 확실히 건강해지는 이것도 느낌이 딱 나왔는데, 이게 맛도 있고, 향도 나면서 은은하게 또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또 이게 3주, 4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차나 음료, 반찬들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맛도 챙기면서 건강까지 더 챙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애국송도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이 애국도 하시면서 몸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배도 고픈데 밥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저희가 설렁탕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인삼도 들어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와, 저 진짜 설렁탕이 최애 음식인데요. 네, 그럼 빨리 먹어봐야겠는데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먼저 먹어볼까요? 네. 아, 또 고기랑 먹어야 되거든요. 제 와. 것도 남겨주세요. 아, 네. 아니, 나 저 혼자 다 먹을 거라. 확실히 고기가 맛있네요. 그래요?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와. 아, 죄송해요. 인삼도 맛있는데. 인삼을 드셔야죠. 고기도 맛있네요, 확실히. 와. 아, 저도 이건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저도 한번 빨리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저도 고기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도 먹어볼게요. 인삼 향이 확실히 확 올라와요. 아, 확 올라요? 설렁탕에서. 네. 이거 인삼을 먹고 싶은데 저 인삼이 이게 아니 인삼은 나중에 먹어. 인삼이 그러면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네. 네. 나중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삼은. 네. 인삼하고 같이 먹으니까 진짜 이거 두건기 뚝딱이겠는데요. 네. 저도 바로 이거 끝나고 백불이 주문해야겠어요. 네. 아유, 좀 천천히 드시지. 또 이렇게 저도 설렁탕을 이게 먹어보니까 아 진짜 맛있고 이렇게 인삼하고 같이 별도로 먹으니까 또 진한 향과 설렁탕의 콜라보 정말 기가 막히네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또 매일 아침에 새 냇뿌리를 물에 헹구어서 생으로 드셔도 너무 좋고요. 또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과일과 야채랑 같이 갈아서 새싹 인삼 주스 또 라떼나 만들어 드시면 든든할 거예요. 또 주의할 점이 이거를 모르고 뿌리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잎과 줄기 뿌리까지 모두 다 드시는 거니까요. 꼭 인지하시고 모두 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열이 많으신 분들은 뿌리보다 잎을 드시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새싹의 효능을 또 제가 마지막으로 애국송도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으로는 피부 미백, 2번은 콜레스테롤 저하, 또 3번은 면역력 증진, 향상, 또 이렇게 4번으로는 아토피 개선, 5번째는 피부 회복, 6번째는 간해독 능력 향상, 7번째 소화력 증진으로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한 번에 또 챙길 수 있는데요. 진짜 만병통치약이네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애국송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그 새싹 인삼을
또 자유망을 하시는데 같이 힘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상품 코드는 1-33782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로 1522-8686으로 전화 주셔서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불이에 이만한 가격 절대 없고요. 많은 주문해 주시고 환절기에 인삼으로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50불이에 단돈 29,000원이고요. 백불이에 55,000원입니다. 네, 저도 이번에 또 이게 부모님들께 또 이렇게 인삼으로 효도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까지 쇼호스트 김경비, 오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